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잡코리아 취업토톡에서 요런 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 경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 또 강사로 이제 파견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이런 교육과정들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왜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 커리큘럼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또왜 배워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채워 나가야 할지 좀 이해를 하시면은 공부하기 좀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기다 좀 붙여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교육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교육기관의 국비 과정들을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는 이제 경험을 했던 과정들이에요. 물론 요것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완전히 이제 보안 직종과 관련된 국비 과정 커리큘럼을 이제 만든 거예요. 최근에는 요것을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들을 많이 집어넣는 추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과정, 이렇게 좀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제가 SK 실더스에 참여하는 것도 클라우드 이제 보안 관련된 것들인데, 물론 요 앞에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집어듭니다. 이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만 넣으면은 자꾸 이제 사업들이 조금 이제 좁아지니까 많은 것들을 집어넣죠. 뭐 IoT 같은 거 집어넣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하면은 AI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넣죠. 예, 근데 이제 AI도 이제 데이터 분석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집어 넣으니까 IoT 관련된 뭐 이렇게 AI 기반의 클라우드의 IoT 전문가, 이거는 말을 섞어야 돼. 잘 섞어야 하는 건데, 이 네이밍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얻으려면 네이밍이 중요한데, 구비전 과정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요. 뭐 세부적인 내부적인 것들은 제가 크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섞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들을 들으시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데, 앞쪽은 이제 뭐 데이터 분석에 가득 들어가는 것들이 중점적으로 있고, 뒤에 이제 보안 쪽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이제 보안 쪽이 조금 이제 중점이 되겠고, 만약 여기다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앞에 AWS든 뭐 애저든 요즘 네이버 클라우드든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들어가고, 뒤에 이것을 이제 보안 전문가 관점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교육 과정들을 만든 건데, 저도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저도 강조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이제 가상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까? 좀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맞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제 과정들이 그 안에 이제 좀 많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은, 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려고 오는 거니까 다 입문 과정,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비전문가, 이게 초기에는 전공을 했던 친구들,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학과 친구들이 많이 오지만은, 이게 기수들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이제 비전공이죠. 예, 비전공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비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은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뭐 이게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킷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클라우드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들이 꼭 이제 뭐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어렵게 구성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학생들한테 제가 공개했던 뭐 와이어샤크나 이런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좀 봐라.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리눅스 책좀 보고 좀 채워라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교육 과정들을 듣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예,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쪽으로 만약 오신다면은 너무나 이제 최신 트렌드 쪽에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기본 과정들까지 포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도 이제 질문이 뭐냐면 관제는 조금 피하고 싶다. 이제 관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좀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피하기만 할 곳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대기업 쪽이나 그 다음에 금융권 쪽으로 갈 때는 오히려 관제 인원들이 한 3, 그 3년차에서 5년차 정도 되면은 다른 영역보다는 빛을 볼 그런 기회들이 많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요 교육과정 같은 것도 이야기를 그러면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것들을 또 이제 배우셔야 하는가? 자, 우선은 이제 보안 업무 같은 거 이해는 뭐 여러 가지 뭐 모의킹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 대응 뭐 포렌지 업무 이런 것들을 뭐 이해하는 시간들이 갔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체제하고 네트워크들을 이해를 하는 건데 제가 요번에 이제 강의를 이제 담당자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갔었어요. 이제 여러 그뭐 이렇게 보안 그 보안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인데 실제 그분 같은 경우든 또 IT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다루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다루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그런 담당자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입문부터 좀 이렇게 다그 가르칠 기회가 이제 또 생긴 거죠. 제가 웬만큼은 또 이제 보안 쪽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초 강의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뭐 웹패킹이면 웹패킹과 관련된 기초는 하겠지만은 사실 운영 체제 같은 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IT 기초는 많이 안 하는데 요번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IS 71, 그 7레이어, 7레이어 같은 경우나 TCP/IP나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기본 강의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구나. 그죠? 많이 기본을 했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하면서 좀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 사항이죠. 예, 보안에서는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웹패킹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 관제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들을 구성을 할 때는 요걸 모르시면은 안 되죠. 특히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그뭐 이렇게 실무에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말, 개인 단말들. 예, 이제 사용자들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윈도우 그 리눅스 같은 경우는 웬만큼 서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 컨테이너 같은 거, 이게 도커죠. 가상 컨테이너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AWS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리눅스 계열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분투나 이렇게 UI로 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제 리눅스 커널로 사용하는 기반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기반들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체의 커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명령어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이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뒤쪽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든 뭐든 이것들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보안들을 공부를 할때 이제 윈도우즈 서버, 그때는 이제 윈도우즈를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를 항상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 리눅스도 항상 이렇게 설치도 해보고 제가 많이 강의하고 있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잖아요. 데비안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강의를 할때 오히려 이제 리눅스 기초 명령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편집기, 리눅스 안에서 이제 콘솔에서 편집하는 것들, VIM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사용법들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오히려 이쪽에서 초반에 많이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익혀두셔야 돼요.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통신 프로토콜부터 시작을 해서 각 객층마다 어떤 패킷들이 이제 중요 패킷들이 이제 나오는가 그런 원리들
그래서 이런 패킷들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패킷들을 캡처를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보안 관제 시스템 쪽이 어떤 식으로 쌓이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 분석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패킷 분석은 제가 유분투를 통해서 무료로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활용한 그런 패킷 분석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들 뒤쪽에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런 그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에서 항상 이제 포함됐던 교육과정인데, 여기에서도 보셔도 여러분들이 해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각각마다 다 현재 이런 통신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들하는 것들은 패킷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남고, 이쪽에서도 남고, 이쪽에서도 남고, 이렇게 방어벽쪽에서 남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별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별로 남는 그런 패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려면은 이렇게 패킷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패킷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에 따라서 많은 시간들을 드리죠. 저도 이것을 이제 별도로 가르치기보다는 후에 이제 침해 대응 쪽에 각각 이제 뭐 악성 코드에 관련된 패킷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웹 패킹과 관련된 패킷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킷이나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접근합니다. 특히 이제 악성 코드 형태의 그런 패킷 분석들을 많이 진행을 하죠. 침해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것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해킹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는 뭐 안 통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성 코드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아직도 많이 발생하는 공격 중에 이제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시스템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요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보안 관제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만약 모의해킹이었으면 이렇게 커리큘럼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를 위한 그 강의보다는 현재 이 보안관제 침해 대응과 관련된 그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패킹을 이제 배우시고 난 뒤에 나는 이제 모의해킹에 좀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모바일 해킹과 관련된 것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와 맞게 이제 뭐 IoT 같은 경우나 아니면 AWS와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PI 서버하고 관련된 이런 추세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스 공격과 대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보안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디도스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캐너 같은 거, 엠맵을 통해서 뭐 스캔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웹 스캔을 통해서 스캔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도 그 도스 공격하고 어차피 비슷한 형태의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으면은 대량으로 나오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원리들은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킹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패킷들을 발생을 꼭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발생을 시키시면 안 되고, 지금 요 과정 같은 경우도 위쪽에서 이제 배우실 거잖아요. 이때 보안 시스템 같은 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해들을 배우시면서 뭐 스위치, 라우터, IPS, IDS, 웹방화벽, 이제 뭐 기본적인 방화벽부터 해가지고 통합로그 시스템까지, 뭐 이 통합로그 시스템까지 하면 좋은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로젝트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그 인프라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세요.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꼭 만드시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AWS나 이런 클라우드를 공부하실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만약 혼자 만들기 힘드신다 라고 한다면 저희 과정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과정으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과정으로 ELK래요. 우리가 vSphere의 환경에다가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 AWS 과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Kubernetes 같은 경우에도 과정들을 다 이미 저희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중요하죠. 예,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가 없으면 그것들을 이용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꼭 구축을 하셔야 돼요. 꼭 구축하세요. 진짜 꼭 구축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해킹들을 공부하실 때, 웹 해킹을 할 때, 내가 했던 패킷들이 웹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남는지, 로그 분석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로그 분석하면 좋을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로그들을 내가 통합 로그를 어떻게 할지, 뭐 ELK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여러 가지 스플렁크 무료까지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남기시면서, 직접적으로 방화벽 쪽에서도 차단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완료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예방 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요것도 예, 필수 아이템이죠. 예, 필수입니다. 그런데 모이해킹 인력들을 뽑을 때 이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그런 기술적 인프라 진단 인원들까지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분리를 했어요. 사실 많이 기술적 진단 이런 기술적 진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모이해킹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해킹 인력 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좀 같이 하는 추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본 파트를 하면서도 고객들이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이런 거에 이제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우리가 정보 보안 설정들을 예, 살펴보고 이제 보고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인데 양이 많아요. 예, 서버가 이제 100대면 이제 100대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자동화 보고서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좀 따로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침해 사고하고 관련된 로그 분석 쪽이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 같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됐을 때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디지털 포렌식들이 각각 영역마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화벽과 관련된 것들을 난 분석을 하고 싶다면 여기 로그들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웹 해킹이 당했다. 그럼 웹 서비스 악성 코드까지 같이 당해가지고 개인 PC가 뭐 이렇게 뚫렸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포렌식들이 이쪽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제 흔적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공격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의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또 여기를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공부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들은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보안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쪽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트렌드를 얼마나 이제 집어 넣었냐. 그다음에 이제 시간들이 얼마나 되냐. 보통 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짧게는 뭐 300시간 이렇게 있겠지만은 요런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500시간 정도 뭐 많게는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700시간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프로젝트까지 하면 더 훨씬 더 많은 예, 교육 시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그 사업에 따라서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선도 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들을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참고를 제 이야기들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것을 들으시면서도 아 프로젝트까지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구축들이 이제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더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